이 90번 문제 바로 보지 말고요. 이거 잠깐 보자. 4라고 쓴 거야, 4? 문자 4라고 쓴 거야? 알겠지? 자. 이게 뭘까요? 이거 뭐예요? 문제 풀어 봤는데, 이거 해봤는데, 해봤을 것 같은데, 이런 거, 한 번도 안 봤어? 한 번도 안 봤어? 본거 같아? 안본거 같아? 안본거 같아, 한 번도? 두 명은 선생님 봤죠? 여학생 두 명은. 얘기해, 빨리. 시끄러워. 얘기해. 틀린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올 일은 없고요. 보세요. 10분의 4라는 거, 네. 10의 제곱분의 4라는 거, 네. 10의 3제곱분의 4, 10의 4제곱분의 4, 10의 5분의 5제곱분의 4. 그 다음 거 뭐 나올까? 10의 6제곱분의 4가 나오겠지. 네. 그지?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. 처음에 이걸 딱 다룰 때는 상난이도, 뭐 만점 업문제 막 이런 거에 나오게 되는데 한 번만 풀어놓으면요 머릿속에서 잘 사라지진 않아요. 자. 10분의 4라는 걸 소수로 고치는 겁니다. 네. 소수 고치면 얼마예요? 0.4죠, 이거. 0.4. 아마 합차공식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, 아까. 10의 제곱분의 4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? 100분의 4지? 이게 얼마예요? 0.004. 그 다음 건 0.004고, 그 다음 0.0004가 나오고, 그 다음 0.00004 나오겠지? 더하라고 그랬지? 네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해봐. 얼마 나와? 0.4, 그 다음 건 4, 그 다음 건 4, 그 다음 건 4, 그 다음 건 4, 4, 4, 4, 4. 여기까지 가야 하나요? 네.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? 순한마디로 고치면 0.4 땡이니까 분수로 고치면 9분의 4라는 얘기지. 앞에 있는 건 뭐예요? 3 플러스가 될 것이. 그럼 3 플러스 9분의 4니까 9분의 얼마? 27하고 4도 하니까 31 이렇게 얘기하나? 맞냐? 뭐 맞겠죠 뭐. 이렇게 해서 답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? 안 가요? 이해가요?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다면 자 보세요. 90번 이제 다 알려줬어요. 답을 알려줘 버렸습니다. 조금 틀린 것 뿐이야. 조금 근데 그 틀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요. 10의 제곱분의 6이지 10의 4제곱분의 6이야. 지수 잘 봐. 10의 6제곱분의 6이야. 어? 근데 바꿔는 10분의 1, 10분의 4 10의 제곱분의 4, 뭐 이렇게 했는데. 이건 지금 2시 건너뛰었지? 네. 뭔 말이니? 뭔 말이야? 네? 뭔 말이야? 건너뛰었다는 게 뭔 말이야? 공이. 중간에 없다고? 중간에 얼마라고? 0이라고요? 네. 원리만 생각해. 원리만 생각해. 우리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한 거야? 소수로 나타내고, 그거 더했지? 분수로 나타냈고, 그 다음 계산했잖아. 원리만 생각하세요. 이거 소수로 나타내세요. 원리는 소수입니다. 소수. 얘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야? 100분의 6이니까 얼마? 0.06이지. 맞았어요? 네. 얘는 얼마야? 얘는 만분의 6이지.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? 0.0006이지. 네. 얘는 얼마일까? 0.0000 맞냐? 06 이렇게 나오지. 네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이거 더해봐. 네. 더하면 얼마나? 0.06006006.점점점 순환 소수로 표현하면 0.0땡6땡 이거야 이거 뭐 딴 거 없어요. 원리가 뭐예요? 소수로 고치라고 더해 그다음 계산해. 2 더하기 얼마라 그랬어? 이거 계산하라 그랬지? 네. 그럼 2 플러스 야 분수로 고치면 얼마야? 99분의 6이니까 맞아? 계산하면 되죠. 네. 됐어요? 3을 약분하면 되죠. 3을 약분하면 3이에요. 3, 3은 이렇게 나오죠? 33분의 2니까 나머지 네가 하세요.